안녕하세요, 다현쌤입니다. 얼마 전 오신 고객님을 보고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명도의 네이비 블랙 다크 브라운 등을 즐겨 입으시고 또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메이크업은 MLBB가 잘 어울리신다고요. 겨울딥이 아닌가 예상해 보셨는데 겨울딥에 버건디의 메이크업 컬러는 너무 안 어울리셔서 도통 무슨 타입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생각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름 뮤트인가 생각해 봤는데 확실히 탁색은 안 받고 매트한 메이크업보단 글로시한 게더잘 어울릴 때 내가 대체 무슨 타입일까 싶으실 텐데요. 제가 이런 분들이 어떤 타입인지 알려드릴게요. 타샵에서는 이런 타입을 겨울 소프트라고 하기도 한데요. 저희가 쓰는 체계에선 겨울 소프트 타입이 없어서 저희가 이 타입을 어떻게 결과내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의상은 다크한 톤의 맑은 색이 어울리는데 메이크업은 왜 MLBB인지 이유가 뭐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컨설턴트 선생님들도 정말 많아요. 이 부분 제가 납득시켜 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저희는 이 타입을 겨울 다크라고 진단합니다. 온도감이 쿨한 MLBB가 잘 어울리면 겨울 다크, 온도감이 웜한 MLBB가 잘 어울리면 가을 다크라고 합니다. 퍼스널 컬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컬러입니다.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의상 중에서는 우리는 드레이프의 영향을 가장 적나라하게 받는 게 의상 컬러예요. 그래서 의상 컬러의 속성으로 보면 이 타입은 저명도 청 저채도의 다크 타입인 거죠. 이런 타입들은 헤어 컬러도 전형적인 뮤트 컬러처럼 애쉬, 탁기운이 많이 들어간 헤어 컬러가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크톤, 비비드한 컬러에 블랙이 많이 섞인 암청색이 베스트입니다. 그럼 왜 MLBB 메이크업 컬러를 추천하느냐? 이제 얘기해드릴게요. 재진단 고객님들 중에서 가을 다크, 겨울 다크 톤을 진단받으신 고객님들이 오시면 파우치에 잔뜩 너무 엄한 이런 컬러를 잔뜩 가져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다크톤은 블랙이 많이 섞인 저채도 컬러예요. 우리 피부톤에서 이 컬러는 색조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긴 어려운 컬러입니다. 이런 암청의 컬러는 어두운 색이 올라가기 적절한 부위인 눈썹이나 아이라인에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비드 컬러가 베스트라고 해서 비비드를 눈썹이나 아이라인에 올리진 않잖아요. 적절한 색조 부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명도가 낮은 건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에 적용하는 거예요. 물론 얼굴 생김새에 따라 다르지만요. 메이크업 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도입니다. 인근 타입으로 가을 딥, 겨울 딥은 채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메이크업을 소화하는 거예요. 반대로 다크 타입들은 채도를 싹 빼서 포인트 없이 자연스러운 혈색만을 연출해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얼굴에서 채도가 빠진 자연스러운 혈색, MLBB는요, My lip but better 이란 뜻으로 내 입술과 같은 조금 더 나은 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스러운 혈색에 부합하죠. 채도를 빼는 게 포인트라서 그래요. 납득되셨나요? 겨울 다크의 대표적인 패션 스타일링이에요. 헤어 컬러 또한 애쉬 기운이 많은 것보단 이렇게 맑은 암청색 헤어 컬러가 잘 어울리고요. 이게 메이크업까지 함께 되면 이런 스타일이 되는 거죠. 겨울 다크의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 고현정, 문근영 씨를 뽑고요. 가을 다크의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 서예지 씨, 김유진 씨를 뽑아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 보여드릴게요. 고현정님은 고명도보다 저명도에서 안정적이고 고채도보다 저채도가 안정적이에요. 겨울 다크에 가까우시죠. 문근영 씨도 고명도보단 저명도에서 안정적이고 고채도보다 저채도가 안정적입니다. 서예지 씨도 고명도보단 저명도에서 안정적이고 고채도보다 저채도가 안정적이에요. 온도가 따뜻한 편인 가을 다크에 가까우시죠. 의상을 보아도 탁색보단 청색에서 안정적입니다. 김효준 씨 너무 멋있어요. 고명도보단 저명도에서 안정적이고 고채도보단 저채도에서 안정적입니다. 사실 김효진님은 채도가 높아도 예쁘시긴 해요. 채도를 넓게 쓸 수 있는 타입입니다. 대비감은요, 보통 라이트나 뮤트 타입들은 대비감이 적은 게 더 좋고 비비드 딥 타입들은 대비감이 큰 게 좋다라고 하지만 대비감은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난 색소가 다르고 예를 들면 라이트 타입이어도 색소가 어두운 타입들은 대비감이 큰 게 어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 대비감이 큰 게 어울리는 예외 타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비감 그 어떤 타입일지라도 어울릴 수도 있고 안 어울릴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색소 대비감은 있을 것 같아요. 스타일링으로 봤을 때 뮤트 타입이 이렇게 비슷하고 부드러운 스타일링이 어울린다면 다크 타입은 이렇게 스킨톤과 헤어, 스킨과 의상의 대비감은 존재하는 거죠. 자, 결론 정리하자면 내가 어두운 옷이 잘 어울리는데 MLBB한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는데 나는 뮤트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다크 타입이 아닐지 의심해보세요.